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제104회기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워크숍을 갖고 재판의 공정성을 다짐했습니다. 재판국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총회 회관과 리베라 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 강사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 한국교회 헌법문제연구소장이며 교회법 원로학자인 박병진 목사, 총회 전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가 발제했습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제1강에서 이번 회기에 재판국원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전국교회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국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총회의 기둥이 무너진 격이니 재판국원들이 총회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강사로 나선 박병진 목사는 제2강에서 총회 헌법 권징론을 각 조항별로 강의하면서 재판국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강의에서 박 목사는 총회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소망이 있다면서 재판국원들이 헌법에 따라 재판하여 총회의 권위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신현철 목사는 제3강에서 총회 헌법 정치론을 강의했습니다. 신 목사는 권징재판의 근거로서 총회 정치에 관한 에세이를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재판국원들에게 교회법과 권징재판이 유린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징재판을 통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재판국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국장 김정식 목사는 제104회 재판국을 이끌어가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재판하여 총회의 위상을 세우겠다면서 이번 회기 재판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04회 재판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역대 가장 공의롭게 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날 재판국원들은 제104회 총회 수임 재판 사건 7건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했으며 오는 12월 10일에 전체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